이게 뭐예요? 단체복을 맞춘 거예요? 로카티, 로카티. 저거 입으면 살짝 군대 있을 때 약간 이런 자부심 좀 올라오지 않아요? 그 느낌이 나죠. 왜냐면 저런 느낌이었어, 그냥 우리 주말이. 어디서? 아씨. 어디서부터? 그래, 놀러 가서는 무조건 단체 티를 입어줘야 돼. 이게 단합이지. 저 느낌이 나지. 아우. 아우. 자리 좀 잡아. 잠깐만. 앉을 수 있는데. 저거 저거 의자랑. 아니. 너네 와야지. 누구 먼저 할 거야? 저 먼저 할까요? 너 먼저 해라. 너가 더 심각하다, 너. 어? 뭐야? 형이 나 따라. 여기 있어봐. 뭐야? 뭐 하는 거야? 성혜아, 엎드려봐. 엎드려봐. 온도 괜찮으세요? 네, 좋아요. 뭐? 갑자기? 됐어. 딱 요만큼이면 다 머리 자르기 좋다, 야. 머리를 자른다고? 됐어. 제가 군대에서 이발병이었거든요. 어머. 또 왜 이발병이 됐어요, 그러면? 그냥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보겠나 싶어가지고. 아, 그럼 그 자원한 거야, 그럼? 한다고? 네. 아니, 그래도 군대장도 하고 이발병도 할 정도면은 거의 인싸 아니에요? 인싸지. 완전 인싸지. 키 없으면 부대가 안 돌아가는 거야. 그래. 들어.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, 저는. 됐어. 됐어. 딱 요만큼이면. 예, 잠시만 좀 추워도. 실내화로 눌러놔야 돼. 실내화로 눌러야 돼. 내가 약간 양 다리 사이로 앉아. 아니, 봉투랑 신문지가 있더라고. 어깨가 넓어가지고. 나 힘내세요. 아, 이거 뭐야? 아이스한데? 이러면서 아이스인데? 손을 봉인하는구나. 욕망을 못하게. 그래도 왜? 나 이발 진짜 씨. 그래. 맛집이었잖아. 주말도 없이 맞아. 이것만 했는데 나. 맞아. 다른 데서 와서 막 잘라달라 그러고. 그렇지. 아, 진짜? 그렇게 잘했어? 미용을 몇 번 정도 해준 것 같아, 대충? 몇 명? 200명. 200명? 200? 4명? 아니, 200명을 채워줘야 그 제 기간이 끝나요. 그런 게 있어. 200번을 한 거야? 아, 200번을 한 거죠. 아, 기현 옛날에 혼자 머리 자른 거 봤죠? 네. 아니, 근데 원빈 따라 하면서. 난 진짜. 연두기를 주는 거. 형, 난 진짜. 근데 여기가 날아가긴 할 텐데. 거기 지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니, 구레나는 있어야 돼. 이게 없어지면 힘이 없어져. 삼손에 머리 떨어지는 거야. 더듬이도 아니고. 여기에 뭔가 기운이 있어. 아, 뒷머리 좀. 왜냐면 뒷머리가 맨날 짚어먹으니까. 나 자르는 거 한번 봐봐요. 진짜 그래, 괜찮을 거 일단 결과물 한번 보자. 할 거 없으면 이거 좀 하고 있어. 아니, 이거. 저런 게 있냐. 아니, 그럼. 제 하나 아니에요. 오케이. 너무 오랜만이야, 이 떨림. 1년 만이니까. 어시스턴트? 네. 우진이가 참 저런 거 잘해. 들어갈게요. 저 여기서 보고 싶어. 딴딴, 따라란. 너무 오랜만이다. 어, 괜찮은데? 나 잘해. 웬일이야. 돼? 응. 이게 돼? 야, 괜찮은데, 성룡아? 나 아직 안 죽었다잉. 좋아. 진짜 잘하는데? 진짜 잘한다. 군 생활에 저는 거의 주말이 없었어요. 이발해주느라. 왜냐면 제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청담동 미용실 단골이잖아요. 애들이 잘라달라는 대로 잘라줬어. 그 짧은 머리도 지가 또 취향이 있다. 아, 그걸 가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성껏 실패 없이 가자.